연말 결산으로 한번 200자씩 올리고 아, 보고 싶은 그날의 일기.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약간 고통이 있대. 맞아. 스탠과 결혼하는 거고. 찬이랑 결혼하면 일단 나도 되게. 이런 거 조사해서 물어보는 거 있어요? 저희 민망한 거.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투비레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사이렌 던이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했고요. 파이어라는 타이틀곡이 있는데 이 곡은 이제 이너, 말 그대로 이너가 정말로 아련하고 치명적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꾸는 내용들과 이어진 스토리들을 에이스만의 색깔로 좀 재해석한 곡입니다. 그래서 딱 들으셨을 때 되게 아련하고 그와 동시에 좀 애절한 보컬들의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일단 썬 같은 경우에는 해가 떠 있을 때의 느낌을 좀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클립스 이제 일식인데 일식이 이제 해와 달이 겹쳐졌을 때 어떤 그 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리고 마지막 문이 되었을 때는 완전한 이제 어떤 에이스의 그 완크한 네, 완전체 이제 진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사이렌의 모습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저는 문 수중 촬영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마 다 똑같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을 이제 완전히 잠겨서 이제 수중 촬영을 한 게 있고 이제 반신욕처럼 반 잠겨서 수중 촬영을 한 게 있는데 반신욕으로 약간 반만 담궈서 하는 게 이게 사진은 그렇게 안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지탱을 하고 하늘을 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담이 올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그 자세를 버텨야 돼가지고 실제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촬영할 때 저는 그 물 속에 아예 들어갔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 속에서 눈을 떠봤어요. 아, 근데 안 보이더라고 앞이. 저는 잘 보일 줄 알았는데 또 렌즈까지 꼈었어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태어나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그냥 무의 세계였어요. 그냥 뭔가 패닉. 저는 이상하게 안정감을 좀 느꼈어요. 물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뭔지 알잖아요. 아무것도 이렇게 뿌옇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되게 고요하잖아요.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안정감이 딱 들더라고요. 동훈 씨가 제가 평소에 보노보노라고 얘기하는데 보노보노는 제스. 수달인 걸로. 아무 수달이었어요. 네. 수달인 걸로. 그냥 해양 생물이었어요. 저희의 어떤 세계관을 조금 더 깊게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이틀곡 안무에 저희가 참여한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동훈이 형이 이제 자작곡을 실은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펜타곤의 우리 키노님이 곡을 선물해 주신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운했어요, 전 씨? 아니 서운하게 다 이제 하나하나씩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인트로 녹음할 때 신기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게 그 인트로가 저희가 막 보통 평소에 부르는 그런 노래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 예, 성가대가 부르는 그런 느낌의 곡이거든요. 그래서 막 가사도 되게 성경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예. 막 자 뭐, 그러면 짧게 한 소절 불러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뭐 될까요? 뭐 셋 넷 미셀레메 잠깐만 타임 다시 갈게요. 동건 씨 지금 살짝 잡고 가셨는데. 시작. 미셀레메데우스 시쿰도 마그나. 뭐 이런 느낌인데요. 되게 네,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잠 안 오시면 하면 어떡해요? 아니 더 잠 안 올 더 잠 안 올 수도 있어요. 무서울 무섭겠다. 더 잠 안 올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조금 분산해서 보통 타이틀곡 나왔을 때 타이틀곡 한 소절 불러주게 하는데 인트로 불러주는 사람 저 이거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아 타이틀도 가시죠. 타이틀도 가시죠. 다시 너를 향해 하여 널 부르는 살러스 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좀 이제 팬분들을 많이 못 만나는 그런 시기 때 쓰게 된 곡인데 멜로디는 딱
되게 마음에 들게 나왔는데 가사를 어떻게 적어야 마음이 전해질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그냥 쉽게 던져봤는데 선희가 써볼게 해서 거의 한 이틀 만에 갑자기 다 썼다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가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찬이 덕분에 되게 순탄하게 완성시킨 곡이어가지고 되게 팬분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많이 담겨있는 곡이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빨리 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싸비 여러분들 생각하고 썼으니까 울지 말고 귀여워 귀여워 하나 둘 셋 We can fly high into the sky 푸른 하늘 자유롭게 거닐며 서로의 이름을 밤하늘 별들로 남길게 그저 올려다봐도 너를 느낄 수 있도록 We can fly high 네 뭐 이런 곡입니다. 지구 최고 명곡이죠. 우주 최고 명곡. 에이스 SNS가 SNS 맛집이라고 팬들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SNS 좀 털어왔거든요. 아 좋습니다. 조사를 되게 많이 해주시네. 먼저 동훈 씨부터 갈게요. 오. 데이터가 항상 가짜 표정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깜짝 놀리는 표정이죠. 약간 나는 개구장이야. 아 그렇게 됐네요. 저도 몰랐는데. 라운드 사진도 있잖아. 언더커버부터 다 있어. 그러니까요. 이런 거 조사해서 물어볼 수 있는 처음이. 되게 민망한 조사진입니다. 바꿔봐요. 예리하시다. 난 꾸러기 악동이야. 이게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찍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표정은 자꾸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주 하는 것 같긴 한데 한번 다른 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좀. 와우야 SNS 활동 안 하는데 잉와우는 또 그림도 많이 또 엄청난 미술가잖아요 미술가 명언 제독이라고 아~ 자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자 가까이 가서 자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우아일기 보고 싶은 그날의 향기 어떤 향이라 단정 지을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자꾸 보고 싶은 그 향 여러분들도 보고 싶은 향이 있으신가요? 아 느끼해 점점점 아 이거 박수를 치고 박수를 치고 이 손 이렇게 해서 못 치겠어요 어디 치지? 저게 저도 중간부터 이제 끊겼어요 저도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약간 좀 옛날에 감성이 없어졌어요? 네, 옛날에... 저거 지금까지 했으면 또 유명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오히려 네. 오히려 더더로 저희 세계 중에 마우스 목소리를 하나만 읽어보세요. 아 제 목소리를 가운데 거 가운데 거 가운데 거 가운데 거 가운데 거 ASMR 약간 그 최진 씨 미래면 데이트 느낌으로 해주세요. 보고 싶은 그날의 일기. 어떤 향이라 단정 지을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자꾸 보고 싶은 그 향? 여러분들도 보고 싶은 향이 있으신가요? 나? 전 뭐, 전 뭐죠? 뭐가 있나요? 2020년에 혹시 셀카 몇 장 찍었는지 아세요? 아니요, 제가 그걸 세진 않아요. 360장 넘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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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400장 정도 올렸어요? 저게 다 제 셀까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올라간 것만 1,400장이지 이 형은 한 셀카 찍을 때 보통 10장 넘게 찍거든요? 대략 한 만장 찍은 거예요 근데 몇만 장 찍은 거야 진짜 사진이 지금 8만 장 있거든요? 우와 핸드폰에 네, 영상이랑 합쳐가지고 아 그래도 뿌듯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올해는 목표를 정해보자면 1,500 이상? 1,500 넘죠 1,500 넘어야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연말 결산으로 한번 200장씩 올려주세요 연말 결산 2,000장 아니 그 달의 마지막 날에마다 안 올라간다는 비공개산 3,000장 가요 3,000장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 3,000장 가능 이번 연도 1,500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베스트 짤 두 개를 가져왔어요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약간 고통인데. 맞아. 어이구야. 첫 영상이 이 정도면 두 번째 영상. 아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브이라이브 같은데 보면은 블로어 키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영어로 써주세요. 근데 이제 또 뭔가 또 다른 얘기 하고 있을 때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날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중간 중간에 저도 막 글이 보이면 저 혼자 하는 게 약간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들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말하는 에이스 찬과 결혼하는 방법은 뭐예요? 저요? 네. 찬이랑 결혼하면 일단 나부터 이겨야 돼. 찬이랑 결혼하면 일단 나부터 이겨야 돼. 형을 왜 이겨? 형을 왜 이겨? 나부터 제치고 가. 아 진짜.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찬이는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하이어로 컴백을 했고요. 이번 앨범 또 9개월 만에 컴백인데 방금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무대랑 또 다양한 콘텐츠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활동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 늦추시면 안 됩니다. 사이렌, 던 그리고 하이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 셋! 투비에이스 감사합니다. 안녕.